8개월 만에 링 복귀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정구 챔피언께서 라이트 플라이급이 예, 그렇죠. 예. 어, 슈퍼벤텀 주니어 패더급 선수와 지금 싸우는 예. 그런 예가 되거든요. 슈퍼 라이트급 사회서 시합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코커너 오비 복싱집 소속 26세 신장 170cm 체중 61.5kg 박준야 전적은 좋지는 않군요. 그렇습니다. 아. 하지만 열의가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180cm, 체중 61.6kg, 소찬석! 자, 소찬석 선수는 그 복싱임 한국 크루저급 챔피언을 역임했던 배현태 관장이 지도하는 선수고요. 네. 지금 프로 시합에는 첫 제자입니다. 네. 아, 이 나이가 17세네요. 제가 이 나이 때 프로 데뷔했어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아, 17에 데뷔하셔서 19에 세계 첫 도전을 하셨죠? 예, 19 도전에 실패를 하고 20살에 6개월 후에 20살에 제 도전에가 챔피언 됐습니다. 아, 예. 나이 20살에 세계 챔피언. 예. 정말 꿈 같은 얘기. 예. 자, 이 두 선수는 첫 경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네. 그런 그 탐색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선 심판위원이 그 두 선수 보고 파이팅을 하라는 그런 그 지시를 했는데요. 좀 이르지 않나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수들도 기량이 그 신인급으로는 좀 안정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치고 자세는 아까 저기 처음에 했던 사람들하고 좀 또 비슷한 그런 형태입니다. 네. 자세는 좋다고 봐야 되겠죠. 한국 복싱이 지금 침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선수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 네. 분명히 복싱이 부활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아이고,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준영 선수는 지금 3년 4개월 만에 링에 올랐는데 예. 공백이 아무래도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엄청 공백이 길다고 봐야죠. 3년 몇 개월 같으면 그렇지! 그렇지! 지금 소찬석 선수가 작정을 하고 몰아치고 있는데 박준영 선수가 전부 카바를 해내면서 반격을 하고 있어요. 유효타는 그렇게 많지 않은 두 선수입니다. 그렇지! 다 보이잖아. 그렇지! 보여줘. 자, 1라운드 어떻게 보셨습니까? 때문에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배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소찬석 선수가 공격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 현재 유효타를 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커버링이 참 좋네요. 저 박준영이라는 선수는
자, 디펜스가 좋은 박준영 선수인데요. 들어가. 자, 소찬호 선수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상대가 저렇게 몰아쳐 나올 때는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걸렸어! 더 샵을 하다 보면 그 선수인 상대방이 이거 들어오면 느낌이 옵니다. 그런 느낌 오는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 이런 느낌에는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이거는 배하고 때려야 되겠다는 것이 올 수도 있고, 그냥 이게 뭐 컵을 내가지고 그 손을 미소시키게 그, 스윙이게 미소시키는 것도 있고 이런데, 아직까지 신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사회를 잘 못 시키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두 선수. 오! 자, 지금 박준영 선수 라이트 좋았고요. 나이스! 자, 소천석 선수의 보드 공격이 좋았습니다. 나이스! 어, 서로 보디를 주고받는 두 선수인데요. 자, 이 선수들 근접전을 취하면서도 클린치 한 번이 없네요. 우리 장정구 챔피언께서 강조하셨던 근성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프로 선수는 근성 없이는 안 됩니다.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성 없이는 저 링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말아야죠. 이게. 맞습니다. 나이스! 두 선수가 지금 모두 그런 것 같습니다. 손은 도지는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되도록이면 스파링을 많이 하다 보면 감각이 빨리 깨워집니다. 그 감각이 스파링 잘하는 사람은 또 샵 잘하는 사람만 아니에요. 근데 연습도 연습이지만 또 샵은 샵 잘하는 사람도 따로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습하냐 틀리는데 연습하다 보면 감각이 깨워지거든요. 아는 사람보다는 한 사람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연습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맞습니다. 예.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 두 선수들도 기본기가 상당히 잘 되어 잘 있습니다. 예. 조금 더 효율적인 연습을 통해서 그 자기 거리를 만드는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물러나지 말고. 자, 지금 소찬석 선수가 뻗는 주먹은 외곽으로 좀 많이 흐르고요. 네. 박준영 선수가 안쪽에서 잘 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안으로. 세게 칠라 하지 마. 아래. 세게 칠라 하지 마. 박준영 선수가 디펜스 부분에서 소찬석 선수의 그 펀치를 잘 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 보이네요. 자, 선수들은 그 레퍼리의 어떤 지시사항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코에서 피를 흘리는 소찬석 선수고요. 좀 지친 모습을 보이네요. 자, 확실히 그 지친 그 느낌이 좀 납니다. 아무래도 코 피를 흘리면서 입 벌리고 입으로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소찬석 선수예요. 예. 자, 지금 이재선 레퍼리는 그 소찬석 선수의 펀치를 오픈 블로 라고 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쟤 들어가면 가만히 나가버려요. 아빠 한 번씩 밀어줘. 그래 빨리.
박준영 선수의 디펜스 커버링이 좋기 때문에 소찬석 선수의 펀치가 지금 많이 미스가 되고 있어요. 예, 맞추지를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3라운드에서는 확실히 박준영 선수가 나아 보입니다. 어, 어퍼 좋아요. 힘 빼고 힘 빼고. 빡. 그렇지. 나이스 보디. 그렇지. 나이스. 까불. 바로 그대야. 다시 보디. 자, 지금 코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소찬정 선수. 좋아. 소찬정 선수 펀치가 계속 바깥으로 흘러요.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그렇지. 단결하지. 아, 많이. 영구다. 와. 하나 가져야 돼. 네. 가져야 돼. 그렇지. 오고. 빠빠. 그렇지. 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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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리 하나 바꿔. 마지막은 나. 나이스. 자, 그렇지. 빨리. 자, 박준영 선수가 확실히 좀 효율적인 복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빡빡! 한번 확실하게 한 번 더! 그렇지! 지금 보여줘야 돼, 선수가! 그렇지, 보여줘! 소찬석 선수 복부 공격 좋았어요. 그렇지, 계속 내려가세요. 빡빡! 마지막 라운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정말 힘을 내고 있는 소찬석 선수인데요. 두 선수의 파이팅에 관중들도 많은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쳤지만 이를 악물고 펀치를 뻗고 있는 소찬석 선수예요. 밀어가야 돼. 한번 왔다. 그렇지. 좋아. 바로 줘. 시도가 갔잖아. 걸어. 그렇지. 위에든 아래든 자꾸 시계 두지 마. 힘 빼고. 이제 시작이다. 소찬석 선수 펀치를 미스시키면서 박준영 선수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밀어봐. 확실한 뮤어타를 때려내지 못하는 소찬석 선수. 그러네요. 예. 지금은 날 좋았어요. 좋아, 대미 발 끌렸어 지금. 계속 밀어봐. 좋아. 박준영 선수 훅 좋았는데요. 안 아파. 지금부터 안 아프다고. 꽂아. 그렇지. 중심으로 가. 짧게. 좋아. 얼굴 따분. 나이스. 잘 맞는다. 좋아. 더 밀어봐. 더 붙어. 그렇지. 안 맞았어. 좋아. 더 붙어. 자리 한번 바꿔주고. 바로! 나이트! 그렇지! 그렇지! 몇 초 안 남았어, 잔소가! 1분도 안 남았다! 그 선수가 지친 상태에서 이렇게 싸우면서도 정말 클린치 안 하네요. 깨끗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계속 밀어야 돼! 지금 미는 사람 이기는 거야! 미안하십니까! 자, 들어봐, 계속 나와! 자, 이제 박준영 선수가 또 공격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10초 남았어요! 자, 중심 잡고 돌려놔! 더 본다! 과거에 80년대에는 심판 판정 발표할 때 이렇게 스코어까지 발표를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누구 승, 그렇죠. 예, 승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그 홍코나 뭐 아무개 뭐 몇 점, 호청코나 몇 점이라고 뭐 라운드 수의 그 채점 그런 건 없었거든요. 92현우 39-38. 한 점 차입니다. 90서동우 39-37. 두 점 차고요. 92승우 38-38 승부. 자, 이번 경기의 승자는 홍코너 박준영. 자, 야무지게 좀 더 공격을 선보였던 박준영 선수가 2-0 판정 승으로 그 3년 4개월 만에 복귀전을 승리로 장식을 합니다.
자, 졌지만 소찬석 선수도 잘 싸웠어요. 정말 그 지친 와중에서도 많은 투지를 좀 보여줬고요. 최선을 다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정말 두 선수가 지쳤지만 클린치 한번 하지 않는 그런 깨끗한 복싱으로 또 관중들에게 또 복싱의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지금 박준영 선수의 매니저는 부산 오비복싱진 윤재훈 관장인데요. 네.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박준영 선수는 체급을 낮춰서 본인의 체급인 슈퍼벤텀, 패더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 경쟁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힘에서는 좀 붙이는 모습이었고요. 그 패배했지만 소찬석 선수는 오픈 블로우가 아닌 정타를 좀 가격하는 쪽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4라운드 신인 시절에 장정구 챔피언께서는 얼마나 연습을 하셨습니까? 저는 아침 뛰는 걸 한 10km 뛰고요. 아, 매일이요? 그렇죠. 매일 10km 뛰고 오후에는 한 12라운드, 15라운드 정도 연습을 합니다. 12라운드, 15라운드 연습은 이제 뭐 샌드백 치기라든가 그렇죠. 뭐 미트나 전부 합쳐서 그렇죠. 예, 예.